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아침 기도회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함께 보실 본문 말씀은 5월 4일 분이죠. 룻기 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룻기 3장 1절부터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날 나오미는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너에게 남편을 구해줘야겠다. 너가 이제 재혼하여 다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너는 보아스가 어떠냐? 그는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또 우리에게 가까운 친척이기도 하다.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키질할 것이다. 너는 목욕을 한 다음에 몸에 향수를 바르고 제일 좋은 옷을 차려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거라. 그러나 너는 그가 저녁 식사를 끝낼 때까지 그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된다. 그가 눕는 곳을 잘 알아두었다가 잠이 들면 너는 그 발치로 가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러면 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그가 일러줄 것이다. 그러자 룻은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고서 룻은 그날 밤에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가 지시한 대로 하였는데 보아스가 실컷 먹고 마시고 기분이 좋아 보리 낯가리 곁에 자리를 깔고 누웠을 때 룻은 슬그머니 가서 이불을 들고 그의 발치에 누웠다. 보아스는 한밤중에 일어나 몸을 돌이켜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떤 여자가 자기 발치에 누워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는 네가 누구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룻이 나는 당신의 종 룻입니다. 나와 결혼해 주세요. 당신은 나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이때 보아스가 그녀에게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네. 가난하건 부유하건 젊은 사람에게 시집갈 생각을 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받들어 섬기는 것을 볼 때 그대의 정성이 처음보다 더 나중이 더하구나. 이제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게. 내가 그대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겠네. 그대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우리 성 주민들도 다 아는 일이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 내가 그대를 돌볼 책임이 있는 가까운 친척인 것만은 사실이나 나보다 그대에게 더 가까운 친척이 있네. 그러니 오늘 밤은 여기서 머물게. 날이 새면 내가 그를 만나 서로 상의한 다음 결정하도록 하겠네. 만일 그가 그대와 결혼하겠다고 하면 다행으로 여겨 그대에 대한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네. 그러나 만일 그가 거절하면 내가 대신 그 책임을 다할 것을 살아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네. 그러니 그대는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아침까지 여기 누워있게. 그래서 룻은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워있다가 날이 밝기 전에 일찍 일어났다. 이것은 타작마당에 여자가 들어온 것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하라고 그가 말했기 때문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겉옷을 가져와서 펴게 한 다음 대박으로 보리를 여섯 번 되어서 이어주자 그녀는 성으로 들어갔다. 룻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시어머니가 얘야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물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한 일을 전부 이야기하고 덧붙여서 내가 빈손으로 어머니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며 그가 이 보리를 데어서 이워주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얘야 이 일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는 잠자코 있어야 한다. 보아스는 이 일을 그냥 내버려 둔 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분명히 그는 오늘 중으로 이 일을 처리하고야 말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남편을 잃고 이제 시어머니의 고향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온 룻에게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이 가정의 회복의 가능성을 꿈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슬그머니 보아스에게 다가가서 책임을 져야 할 가까운 친척이라는 것을 다시 일깨워 주라고 이야기하죠. 책임을 지어줄 가까운 친척이라는 말은 남편이 죽었을 때 가까운 혈육 중에 가까운 쪽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의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사회보장제도 같은 거죠. 그 시대에 그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거기에 대한 대답을 내가 그거 하고 싶은데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너에게 있으니까 그거 내가 한번 이야기해볼게 라고 말하죠. 이 두 사람의 룻기와 보아스와 이 두 사람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일하심 또 하나님의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많이 보여줍니다. 룻이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돼 있었거든요. 룻이 보아스에게 나랑 그냥 결혼해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보아스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난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 나오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보아스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다. 보아스가 이제 이 나머지 일을 본인이 나서서 정리해야 하고 이 이제 리뎀션, 리디밍이라고 하는데요. 속하여 주는 그 과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것이 보아스가 해야 할 일이고요. 그것을 신뢰하는 게 나오미와 루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해낼 수 있는 일은 없죠. 사실 뭐 우리 건강, 우리 생각, 우리의 뭐 세상에서의 지위, 경제적인 거, 자녀를 키우는 거, 그 어떤 것도 내가 해낼 수 있는 건 혼자서 완성해 나가는 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이유는 보아스가 나서서 룻과 나오미 가정의 그 일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주권자 되어주시고 신실한 보호자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한 대로 딱 일하시는 게 아니라 룻이 보아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과정, 그 기도를, 그 기도의 과정을 하는 것, 그것이 저희가 하는 일이겠죠. 오늘도 새로운 날이 저희에게 주어졌습니다.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신실하신 주권자 되시겠다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나오미는 그의 이름 그대로 정말로 인생이 쓰디 쓴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오미가 소망을, 희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희망은 보아스라는 사람에게서였는데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는 룻의 가정을,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것을 나서서 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 삶의 가장 처참한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 되어주시니까요. 십자가에서 인간의 몸으로 죽기까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신실하게 감당하신다고 하신 분이시니까요.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나가시는 저희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